두릅전과 쑥 달래전 준비했습니다. 아, 스님 기도 마쳤다. 이제 올라가자. 안녕하세요. 성주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두릅장 초장 있잖아요. 초장에다가 효소, 식초, 깨소금 좀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왔고요. 이렇게 밀가루도 반죽해 왔어요. 우리 밀 반죽해 왔는데, 그래서 쑥하고 드릅하고 전을 좀 구워 먹을 거예요. 올해 처음 딴 드릅, 데쳐서 반은 생으로 이제 나물로 먹어볼 거고요. 맛이 좋아요. 향긋하고. 그리고 이제 반은 이제 전을 부쳐 먹을 겁니다. 이거는 그 전에다 전을 구워가지고요. 드릅전을 한번 구워서 먹겠습니다. 어떤 맛이 날지 봄의 맛을 제가 느끼게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달랭이도 막 캐고 달랭이하고 이제 민들레인데요. 이건 겉절이게 해서 먹겠습니다. 올리브 오일 쓰고 있습니다. 드릅은 독성이 있어가지고요. 정말로 생걸로 바로는 안 됩니다. 바로 좀 꽃도 있고 막 그런데 그 채로 고추장에다가 매실 액기스랑 하고 그래서 이제 항상 뭐 실수가 안 하려면 이 이제 소스 맛을 봐야 돼요. 짜지 않고 내 입에 딱 맞았을 때 이거를 무쳐도 맛있는 거죠. 이래가지고 이제 간이 세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야채를 많이 먹을 수 있거든요. 민들레를 금방 만들었는데 맛을 좀 봐야죠. 제가 원하는 딱그 봄의 맛. 조금 이렇게 약간 대공적으로 약간 펴줘야 돼요. 묵은지 좀 하나 조금 갖고 왔고요. 보리밥 해갖고 다 익었어요. 다 익었죠. 아, 이거는요. 여기다가 좀 빡빡한 조장 찍어 먹어요. 여기다 내려가지고 내려놓고요. 한번 더. 아, 고소하다. 지금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오늘. 항상 이거 드릅은요, 반을 반 잘랐고요. 반 잘라서 약간 두드렸습니다. 드릅은 너무 많이 먹으면 그 설사를 해요. 맛있다고. 그리고 독성이 있어요. 그냥 생걸로는 드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달래 넣고, 달래가 크더라고요. 그래, 넣어가지고. 조금 위험하긴 한데요. 야채를 어떻게 같이 먹느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져요. 제가 농사를 지어봐서 아는데, 우리밀을 지어도 수매를 안 해줍니다.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 국산밀이 없고요. 지금 현재는 수입을 하니까 수입 밀가루 지금은 싼데 이제 나중에 정말 기후변동이 일어나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값을 천정부지로 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식량전쟁이라는 것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아주 위험한 상황이다. 우리도 위험에 직면하고 있고 지금 농부들은 실컷 농사를 지었는데 할 판로가 없으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벼농사도 옛날에 여기 주변에 거의 다 벼농사를 지었거든요. 오대산에 살 때 봄에 마대 지고 중들 드시게 한다고 몇 포대씩이나 제가 따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는 뭐 제가 벼농사도 지어야 하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관리가 조금 안 됐어요. 그래도 제가 먹을 만큼은 나오더라고요. 지금 그 경매하는데도 지금 이 드릅 같은 게 굉장히 비싸게 지금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아, 향도 좋고. 아, 뜨거워. 아. 아. 아, 뜨거우니까. 아, 행복합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두릅전이. 밀가루 조금만 묻혀가지고 초장에다가. 민들레 겉절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겉절에다가 저 보리밥도 좀 갖고 왔거든요. 아, 무이 맛있는데? 민들레는 저는 꽃도 먹습니다. 노란 꽃 보이시죠? 노란 거. 민들레가 맛있어요. 뭐냐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두릅장. 두릅은 이렇게 딱 떨어지니까 초장하고 참 합이에요. 하고 달래전 한 개 더 해서 먹을 겁니다. 기름 종류는요, 카놀라유하고 콩기름은 안 쓰고 있습니다. 사용 안 합니다. 여러분들 왠지 아시죠? 유채꽃하고 카놀라유는 유채꽃으로 만든 기름이고요. 콩기름은 유전자 변형으로 만든 쑥 달래전입니다. 쑥 달래. 밀가루는 거의 안 보이죠. 야채전은요, 핵심이 뭐냐면 밀가루를 거의 안 쓰다시피 하는 겁니다. 야채에다가 밀가루를 많이 쓰고 그러진 않아요. 그래갖고 안 넣었으니까 이렇게 되죠. 이거는 조금 눌러줘야죠. 다 만들어졌습니다.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뜨거웠어요. 조금 여기다 놓고 따뜻하게 해서 먹겠습니다. 달래전입니다. 아, 향. 쑥향하고 달래향하고 같이 납니다. 아무리 바닷물이 짜다 그래도 바닷물을 직접 맛보지 않으면은 정말 짜다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나물 전이나 이런 것들은요, 현지에서 직접 채취해서 해 먹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단계로 유통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2, 3일씩 막 가고 3, 4일도 가고 이러다 보면 본연의 싱그러움을 좀 잃습니다. 안타깝죠. 근데 세상이 참 변화가 너무나 빠르게 오는 것 같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있는 집 아이들이 먹고 어려운 사람들이 잡곡밥을 먹었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때는요, 잡곡밥 검사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먹을 때만 인기가 좋았던 게 뭐냐면, 경기도에서도 흰밥을 써갖고 다니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그 경기도 쪽에는 아마도 벼농사를 많이 줘서 그랬나 봐요. 근데 저는 우리 집에 벼농사를 안 지었으니까 항상 꽁보리밥을 사갖고 갔거든요. 맨 흰밥만 가지고 오면은 벌 쓰든지 뭐 그냥 조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오는 거예요. 보리밥 한 숟갈만 달라고. 그러면 자기 흰밥 위에다 보리밥, 꽁보리밥 조금만 올리면은 딱 검사하면은 괜찮잖아요.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이제 인기 좋을 때가 점심시간에. 근데 그때 감정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데, 세월이 흐르고 흘러도 이 꽁보리밥이 좋은 거죠. 그럴 때 먹었던 그 기억 찾아가는 것 같아요. 이런 민들레나 이런 것들은 약이 필요 없어요. 이런 거 먹으면. 그런 맛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한답니다. 70년도에는 쌀밥 갖고 와서 자랑하고 그랬는데 2000년도에 오니까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잡곡밥을 먹게 됐죠. 그래서 영원한 것이 없다. 아, 우리 집은 이런 아파트에 산다고 자랑하고 그러지만은요. 한 10년만 지나 보십시오. 뭐 더 이제 지구가 온난화가 심해지고 하면은 또 미세먼지 심해지고 가면 어떻겠습니까? 도리어 산 중에 살고 일반 주택의 시원한 곳에서 사는 사람들을 이제 부자들이 살게 되는 세상이 온다는 거죠. 미국 여행을 하다가 애리조나주에서 있었을 때 온도가 한 47, 48도에 50도까지 가까워 돼서 머리가 막 얼마나 뜨거운지. 근데 애리조나주는 드라이하다 그러잖아요. 땀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 뜨겁기만 뜨거운데 습기가 없더라고. 근데 이제 내가 콜로라도주로 넘어가게 됐어요. 그래 비행기를 걸려서 한 3시간을 딱 타고 콜로라도주로 넘어갔는데 거기는 로키산맥 쪽으로 갔는데 갑자기 여기서 또 뜨거워서 펄펄펄 끓다가 갔는 들어갔는데 눈이 펑펑 내리는 거예요.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적응이. 그래서 거기 이제 콜로라도에 살고 계시는 이제 스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 밑에 만났어요. 이제 공항으로 마중을 왔더라고요, 나를. 근데 큰일 날 뻔했죠, 제가. 싼 비행기로 갑자기 가다 보니까 경유를 해가지고 내렸다가 다시 타는 거였더라고, 그 비행기를. 근데 저는 내려버리고 안 탄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에서 막 나를 찾고 기다리는데 안 들어오니까 할 수 없이 이제 한 시간을 기다려도 안 되니까 그 비행기 떠나버리고 누가 그러더라고, 비행기 거기 미국에 다니려면은 혹시 비상시 모르니까 핸드폰을 하나 그거 하라 그래가지고 그 슈퍼에 가니까 싸더라고요. 뭐 10달러? 한 만원 정도 넣고 이제 쓸 수 있는 걸로 해놔갖고
마침 그쪽에 스님한테 전화를 해놨더니 전화가 왔는 거예요. 응? 지금 공항에서 난리가 났는데 비행기 안 탔다고. 빨리 지금 카운터 가가지고 지금 이야기해서 그 늦게 뜨는 비행기라도 타라. 그렇게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미국말이 잘 되지도 않은데 어쨌든 막 그냥 손짓 발짓 막 사람이 급하니까 막 이상한 단어가 다 튀어나오고요. 살기 위한 뭐가 다 되더라고요. 그때 뭐 제가 스마트폰 제대로 사용할 줄도 몰랐고 그런 것도 모르는데 하여튼 어떻게 해서 요행이도 다음 비행기를 타고 그 스님들하고 연락이 돼서 콜라도 좀 갔는데 눈이 왔어요. 눈이. 눈산을 해갖고 그 콜로라도 주는 해발 벌써 2800이에요 딱 내리면. 그러니까 막 기가 멍멍하더라고. 그것도 로키로 올라갔는데 꼭대기에 딱 갔는데 꼭대기에 집들이 너무 좋은 집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 있는 스님한테 여쭙죠. 아니 여기는 살기 어려워서 꼭대기까지 사람들이 뭐 그냥 하조민처럼 집을 짓고 올라온 겁니까? 내가 이렇게 물었지. 그러니까 아니라고. 여기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굉장한 부자들이 산 꼭대기에 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그렇구나. 그게 5년 전인가요? 제가 미국에 한참 막 다닐 때. 근데 그 지금 와서 밑에 만약에 우리 집보다 이렇게 한 1km, 2km 밑에 만약에 평당 10만원 한다면요. 계곡을 끼고 이렇게 좀 높은 지대에 경관이 좋으면요. 두 배가 여기도 시골이 그리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변화해 간다는 거죠. 그전에는 없는 사람들이 화전민들이 산 꼭대기에다가 겨우겨우 먹고 살기 위해 생계를 위해서 살았다면은 지금은 쾌적한 공기와 좋은 경관과 깨끗한 물 그것을 보고서 꼭대기로 올라오는 거죠. 식으니까 조금 식으니까 더 맛있는데? 아유 먹으려고. 네.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사실은. 굉장히 지방하고, 그리고 장이 약한 사람 설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강인한 겁니다. 강인한 채소입니다. 덕분에 저는 공양 잘했고요. 이거는 이제 조금, 이제 또 우리 풍경이도 그래도 한, 조금 줘야 안 되겠습니까? 제 냄새 맡고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슬퍼할 것 같아서요. 풍경이도 조금 한번 챙겨줘 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구독자 여러분들도 건강한 식생을 하셔서 건강한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주였습니다. 풍경이도 쑥 달래 좀 먹고 싶은 거니? 풍경아!